으아악! 하기 싫다! 볼트, 얼른 수학 공부해야지. 오늘은 너무 많이 했는걸. 조금만 더 하자. 알았어. 얘들아, 배 안 고파? 아직 별로 안 고픈데? 그러지 말고 우리 간식을 먹고 다시 수학 공부를 하는 건 어때? 맥스 말이 맞아. 우리 먹고 하자. 그러면 집중을 하지 못해. 얼른 마무리하고 먹자. 그렇지만... 맥스, 좀만 참아. 알았어. 최근 마이너스, 즉 검은 그림자의 힘이 강해져 직접 만나지 않고도 상대에게 숫자 마법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내가 잘 못 느꼈나 봐. 뭐? 사실은 내가 전에... 나, 맞다! 왜? 내가 오늘 약속이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어. 무슨 약속? 내가 이따 와서 설명할게. 내 말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제키, 괜찮아? 어제 춥게 잠을 자서 감기에 걸렸나 봐. 그럼 오늘은 들어가서 쉴래? 내가 혼자 정리를 할게. 아니야, 아빠도 할 일은 해야지. 경리를 도울게. 대신 오늘 배달은 형이 가줄 수 있어? 내가 얼른 나와서 내일은 형 대신 갈게. 알았어, 오늘은 내가 배달을 다녀올게. 너는 그럼 빠르게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 고마워. 그럼 상자들을 일단 트럭 앞으로 가져가면 돼. 응, 형, 나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자키를 위해 내가 더 무거운 걸 들어야겠어. 얘들아, 세미가 없지만 너희한테 미리 공지할 내용이 있어. 뭐? 이번에 본부에서 조사를 한 새로운 내용이야. 검은 그림자에 대해서? 맥스, 설마 너야? 미안해. 아까 점심에 너무 맵게 먹었었나 봐. 아, 냄새가 너무 심해. 나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 말을 듣고 나가야 하는데. 형, 나왔어. 그럼 시작하자. 응. 숫자가 큰 게 더 무거운 상자였으니까 2와 3 중 더 큰 수를 내가 들면 되겠지. 제키, 네가 3을 들어줘. 어때? 괜찮아? 조금 힘들지만 괜찮아. 4와 6 중 4가 더 무거우니 내가 이걸 들어야지. 제키, 넌 이걸 옮겨줘. 내가 분명히 아프다고 했는데 자꾸 나에게 무거운 걸 들게 하다니. 쉬어도 된다고 하다니 내가 아파서 쉬는 게 그렇게 야구르나? 6밖에 안 되는데 힘들어하는 거야? 나는 지금 너보다 무거운 4를 들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나한테 더 무거운 걸 들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배달을 대신 가달라고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힘들까 봐 내가 더 무거운 4를 들고 너한테 가벼운 6을 줬잖아. 반대로 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 골목인가? 얼른 가봐야겠다.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 어디야? 여기는 골목길 같은데? 얼른 출동하자. 얘들아, 나왔어! 어? 왜 아무도 없지? 제이형! 제키형! 무슨 일이에요? 내가 오늘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제이형이 자꾸 나한테 더 무거운 상자를 주잖아. 아마 내가 택배 배달을 시켜서 그런가 봐. 그런 거 아니라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샘이, 잘 봐! 내가 제키한테 어떻게 했는지. 7과 9중 9가 더 가벼우니까 이걸 제키한테 줄 거야. 봐봐, 나한테 더 무거운 9를 주잖아. 7과 9중 9가 더 가볍지. 둘 다 그만. 세미야, 형이 좀 이상해. 아이, 네가 더 이상하지. 7하고 9중 더 가벼운 게 7이라고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7하고 9중 더 가벼운 건 9라고! 변신해서 확인해볼게요! 숫자 특공대 변신! 슈퍼 숫자 파워 변신 완료! 7과 9 중 무엇이 더 작을까? 역시 이상했어. 그래서 둘이 자꾸 싸웠나봐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제이 형이 숫자 마법에 걸린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두 상자를 한 번씩 들어보게 해야겠어. 제이 형, 들어봐주세요. 알았어. 됐지? 다음은 구가 적힌 상자를 들어주세요. 그래. 저 상자는 분명 무거워하실 거야. 분명 7이 더 큰 숫자인데 이 상자가 더 무겁네. 뭐지? 제키, 숫자 표시를 거꾸로 해놓은 거야? 아니요. 제키 형이 아니라 형이 숫자를 잘못 세신 거예요. 숫자를 셀 때 7 다음 8 그리고 9잖아요. 무게도 7보다 9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7이 적힌 상자가 9가 적힌 상자보다 가볍죠. 7이 9보다 가벼워? 야타! 슈퍼 숫자 파워! 형, 정신이 들어? 어?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여기 숫자 마법이 있다는데 어딘지 알아? 이미 내가 해결했어. 역시 세미. 세미, 근데 아까는 어딜 갔던 거야? 나, 아까? 아, 맞다! 팔려서 없어. 야!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제발 주세요. 이렇게 생떼를 부려도 소용없어. 아! 아, 아, 세미도 역시 아이구나. 숫자 책.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10까지 작은 숫자부터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한 번 더.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 1부터 10 중에 가장 큰 수는 10. 10이 제일 커.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1부터 10까지 큰 숫자부터 세어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한 번 더. 10, 9, 8, 7, 6, 5, 4, 3, 2, 1. 잘했어. 1부터 10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 1이 제일 작아.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Yeah! 친구들 안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오늘은 제이 형이 숫자 마법에 걸려서 아픈 제키 형에게 더 무거운 상자만 자꾸 들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 친구들 중에도 아직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수학을 배워볼까요? 아까 제키 형과 제이 형이 나르던 상자예요. 그런데 상자에 숫자가 써있네요. 저 상자는 상자의 무게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더 무거운 상자예요. 그렇다면 7의 상자와 9의 상자 중 더 무거운 상자는 어떤 상자일까요? 맞아요. 7과 9 중에서는 9가 더 큰 수이니 9의 상자가 더 무거운 상자예요. 잘 풀었어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수학을 배워볼까요? 숫자 체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시작할게요. 호! 1부터 10까지 작은 숫자부터 세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한 번 더. 1, 2, 3, 4, 5, 6, 7, 8, 9, 10. 잘했어. 1부터 10 중에 가장 큰 수는 10. 10이 제일 커.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요. 숫자 1부터 10까지 큰 숫자부터 세어볼까요? 10, 9, 8, 7, 6, 5, 4, 3, 2, 1. 한 번 더. 10, 9, 8, 7, 6, 5, 4, 3, 2, 1. 잘했어. 1부터 10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 1이 제일 작아.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숫자 숫자를 배워보자. 숫자 재미있는 숫자 공부. Yeah!